아, 죽었어. 나 얼마나 이렇게 헛된 시간을 보내왔는가. 아 근데 기열 형이 요새 풋살 하면은 저희가 3주째 팀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기열 형이 3주 어제 1등 했잖아요. 제가 첫 주차에 기열 형이랑 같은 팀에서 1등 했는데 그 뒤로는 1등을 못하고 있어요. 형이 너무 잘해. 관심이 없어요 풋살에. 우리는 관심상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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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잘해. 야 그래서 방송 끝나고 용산 빌려가지고 한 팀 뛰러 가자 말 나온 김에. 아 그래서 네, 좋아요. 네, 재밌겠네. 갈 거야? 아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? 아 나도? 새벽에 야방을 하자. 아, 저 내일 일정이 있어. 다 있어. 그렇게 하지 마요. 다음 주에 오기로 약속했어요. 아니. 언제부터 이렇게 축구에 이렇게 눈을 아 한번 나와보면 알아요. 왜 나오는지. 그러니까 이게 원 처음 모임 왜 작년 말에 너 때문에 그럼 이 모임을 또 얘 저기네? 아 그때 너도 있었잖아. 왜 네가 하자고 했잖아. 아니야 얘가 하자 그런 게 아니라 얘가 탁구를 하자고 했지. 아, 나랑 형이랑 갑부랑 그래. 옹냥이랑 침착맨 있었는데 우리 셋은 하자 그랬고 얘랑 옹냥이는 안 한다 그랬었어. 아니야 그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커피를 사서 왔는데 갑자기 얘가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운동하는 거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낸 거야. 어 그래 그럼 뭐 할까 그러니까 탁구를 하자는 거야. 그래서 탁구는 1대1이 하고 그 실력차는 하면 공중량 허리 아파도 못한다.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거 풋살 어때 하니까 뭐 좋아 해가지고 내가 얘, 얘 싫다 했어. 아니야 나간다고 했어. 어, 그래? 그 얘기가요.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요.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, 했어. 만약에 했다면 네. 형 말이 맞겠죠. 딱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과거의 저를 분석을 해보자면 만났는데 할 얘기는 없고 그냥 이거 얘기하고 그냥 재밌게 놀고 끝이자. 주제 우리가 만약에 운동을 한다면 이런 주제를 던져준 거지. 그러고 나서 기열이 형이 되게 적극적으로 다 알아보고 올렸는데 그때부터 얘가 말이 없어지기 시작했어. 진짜 안 해? 이걸 진짜 해? 이러면서 그래서 아니야 그날 제가 8시부터 그때 우리가 빌렸었잖아요. 늦게 올까봐 8시까지 오라고 했는데 새벽 2시 40분에 카톡 왔어요. 형 저 내일 안 가는 거 맞죠? 아 그게 왜냐면 나는 당연히 안 가는 걸로 알았는데 가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내가 당연히 오는 걸로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혹시나 내가 지금 가는 걸로 알고 계신 건가 해서 확인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확인한 게 아니고 난 당연히 아닌 걸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뭐야 내가 가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죠? 이렇게 확인을 하려고 아닌 거 맞죠? 이렇게 그래서 맞다고 했잖아 내가 오는 그래서 거라고 맞다고 해서? 그건 좀 그건 좀 그건 아니지 않나요?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라도 와라 그러니까 그거 좀 아니지 않나요? 그거 아니야 아니기는 오면 되지. 그래서 아무튼 저는 확실하게 이걸 한다고는 말을 안 했는데 뭔가 당연히 너도 하는 거야가 됐던 것 같아요. 그 분위기가. 그러니까 아니 근데 맞아요.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. 아니 근데 그 자리 없어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. 뭐 하는 건 아닐 수 있는데 한번 그래도 오라고 권유를 하는 거예요. 재밌으니까. 나쁜 거를 권하지 않아요. 처음에 가서 우리가 뛰어보고 뭐 안 하기로 한 건 괜찮은데. 야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체력이 안 좋고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걸 느껴봤어. 맞아.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. 좋으니까 거기다 같이 하자고. 그러니까 그걸 안 느끼면 되잖아요. 아, 칡박이 형님 오셨네요. 자동문 축구단. 저 칡박이 형 여쭤볼 게 몇 개 있는데 전화 통화 가능하세요? 아. 예. 안녕하세요. 축구 아예 모르고 사지를 다 못 써도 자동문 예. 축구단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? 지금 그런 분이 한 6분 정도 아직도요? 네, 지금. 그래서 한 분은 어떤 수준이었냐면 그 혹시 스로잉이라고 아세요? 아, 던지는 거 이렇게. 아, 그 이렇게 사이드 라인으로 나가면 공을 던지잖아요. 예. 그 룰도 모르는 거야. 그러니까 축구를 본 적도 없는 거지 쉽게 말하면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희 축구단은 이 축구의 진짜 입문자부터 예. 또 제법 축구를 경험하신 분이 다채롭게 있는 축구단입니다. 또 아, 그럼 저도 충분히 할 수 있네. 말고도 또 이 영상을 보실 많은 스트리머 분들이나 유튜버 분들 혹시 축구에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 예, 문을 두드려 주시면 저희가 좀 모실 수 있도록 말씀 감사합니다. 응. 아, 조만간 한번 나오세요. 아, 예, 조만간 한번 가고 12월 2일 날. 잠깐만요. 한번 볼게요. 네. 진짜 달력 한번 볼게요. 네. 다 다음 주 목요일 오세요. 다 다음 주 목요일. 뛰려고 저희 한 바퀴 뛰려고 기합 받는 안 하던 걸 갑자기 다칠까 봐 다칠까 봐 한다고? 아 근데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? 지금 하면? 아니야 가끔 뛰어 노란색에서 뛰었어 이열정도 보여줄게요 뛰어 한 바퀴 뛰면 뛰어 한 바퀴 뛰면 뛰어 좀 역겹네 지금 갑자기 뛰는 거는 아니 생존 안 하다가 무슨 아, 누구 맞아요. 손님들 왔다고 또 보여주기 식으로 저런 거 안 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야 재용이랑. 야 살면서 처음 와봐. 축구가 늦으신데? 안녕하세요. 야 반갑습니다.
선생님. 선생님. 어떻게 오게 되셨죠? 사실은 제가 이제 축구라는 거하고 이제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궁금해졌어요. 궁금해졌죠. 축구에. 그때 축구 설명, 풋살 설명인가 뭘 했죠? 아, 하면서 궁금해져가지고. 아, 또 그 타이밍 좋게 한번 놀러와라 하셔가지고 좋은 기회 한번 체험해보게 됐습니다. 아마 오늘 이후로는 올 일이 없어요.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?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. 7시에 출발해요. 강동구에서 출발하면 1시간 걸려요. 예. 표창공은 아주 좋은 곳이에요. 스트레치 요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. 아, 알겠습니다. 아, 근데 되게 근데 너무 근데 왜 그 늦으셨어요? 아, 한 바퀴 돌았어요. 뭐를? 한 바퀴 돌았어. 어디 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옆 옆에로 들어갔어. 어 뭐? 그냥 처음 차는 대고? 아니 차를 한 바퀴 돌았어. 아 못 들어갔어. 주차장이 있는데. 아, 주차장 입구랑 옆에 가는 거랑 옆에를 갔어. 이거 너무 못 세고 아니야? 네. 제가 흰색이랑 보라색 얘기해서 이렇게 입고 오신 거. 제가 흰색이랑 보라색 웬만하면 준비해달라고. 나 검은색밖에 없어가지고. 아 이렇게. 알겠어. 아, 좀 몸 풀고 해. 같이. 오늘 자동문 축구단 한번 체험하러 왔는데 아침에 한 6시 좋은 기회를 주셔서 덕분에 좀 하게 됐는데 지금 상태랑 한 5분 뒤의 상태가 사뭇 다를 것 같습니다. 전후 비교를 좀 찍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제가 사실 학창시절 때도 축구를 안 했는데 축구장에 나와보니까 말도 안 되게 넓어요. 여기를 어떻게 뛰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게 좋긴 좋다 이게 탁 튀어가지고 왜 좋다고 하는지는 알 것 같고 축구만 잘하면 재미 붙여서 많이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어디서 앞에 말씀드려? 동그라미 안 해겠지? 동그라미 안 해겠지? 잘하셔. 너무 잘하신다. 아, 아, 저분 잘하셔. 그쪽이세요? 이순들 뭐해? 정신 안 차려! 정신 안 차리냐고! 똑바로 해, 똑바로! 몇 분 지났어요? 5분? 지금 한 8분? 너무 힘들어. 아 그래. 괜찮아. 기다리면 돼요? 네, 기다려보세요. 공격수는 바다밖에 많이 된다 보다. 아, 죽었어. 어때요? 아. 한 게임 뛰었는데 아 이거 한, 아직 반 게임이잖아요 그죠? 전반이 지금 이게. 20분 6분의 1 6분의 2시간 중에 20분 현재 6분의 1 했습니다. 네, 다섯 번 더 해야 돼요. 아 축제로구나. 이건 축제로 어때요? 아니 그래도 좀 운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멘트를 하나 좀. 아 장려하는 축구를 하니까 확실히 심폐 지구력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아,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본인이 평소에 그 운동 안 했는지 그렇죠 느껴지죠. 아 예 네, 뼈저리게 느껴집니다. 그렇죠. 운동 좀 할까요? 앞으로 꾸준히 좀 네.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마다 네, 좋아요. 나 얼마나 이렇게 헛된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. 아 그렇지 정대만. 아, 정대만 느낌 이걸 못 가겠어. 어 정대 나 왜 이렇게 헛된 시간을 나 보냈나. 나 이렇게 헛된 시간을 깔 수가 없구나. 깔 수가 없네. 아 너무 헛되다. 아니, 너무 웃기다. 아 헛되다 헛돼.
포지션을 정해주어서 박스 안에만 있으라고 하던가. 아, 자꾸 기어나와. 아니 뭐 여기 중앙 수비가 되면 뭐 할지 몰랐어. 홍명보 박수성 팀이야. 여령님 30분 해제할게요. 어. 체력이 좋은 선거 한 2분 남았습니다. 체력도 안 좋으면서 쫓아가니까. 아니, 그리고 지금은 저쪽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이 수비에서 그래요. 맞아요. 아 잘하시더라고. 그 제일 잘해 여기서. 수랑이 형님하고 막 진두지 하시던데 중앙에서. 맨날 혼나. 맨날 혼나. 아, 쟤랑 아, 당구리랑 같은 편 먹으면 손도 못 쓰잖아. 아, 그 막 이거 오더하는 타입도 있었잖아요. 풋볼. 아 맞아. 뭐였지? 뭐였지? 이진우 있잖아. 뭐 이름 까먹었다. 하우모. 하우모. 단군 역할인데 오늘 단군이 없어가지고. 하우모. 마수랑님이 넥신 지금. 현재 야전 사람만. 하우모. 야 너무 의도적으로 안 잡았습니다. 야 티나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. 아니 티나게 하면 어떡해. 티나지 너무 티나다. 안 티나게 하라고 했잖아. 신입회원 유치가 너무 노골적이다. 우리 팀은 교육이 잘 돼 있다고. 아 나이스 어시스트. 아니 뭐지? 아, 나이스 어시스트. 아 정확했어. 아 움직이 좋아. 아니 근데 공간 각도가 인자입적인데? 능력을 해. 아 웃기시네. 수라이요. 아니 근데 나 맞추려다 못 잡았어. 나머지는 다 아니 일부러 잘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려고. 다음 주에 못 나오시는 거 아니야? 이제. 우리 잘하는 사람 못 나온단 말이야. 일부러 안 잡고 있어. 앞에서 봤어. 아 끝났습니다. 아 4쿼터로 돼 있었는데 확실히 이제 해본 경험에 의하면 운동도 되지만 일단 정신 건강 면에서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좀 트윈대에서 좀 뛰고 공만 따라다녀도 뭔가 좀 기분 전환이 되고 확실히 집에서만 하는 사람들은 이게 왜 기열이 형하고 이제 다른 분들이 나오라고 했는지 살짝은 이해를 할 것 같다. 일정 없으면 한 번씩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. 태현 씨는 해가지고 나오면 이런 느낌. 그 저기 말이죠 주우미 작가님 영입하려고 홍명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데 아니 무조건 아닙니다 네. 통풍이 있으면 더 해야지 고쳐. 아니 근데 주호민 작가님도 예. 결국은 이제 평생 이 자동문 축구단에 안 오실 수는 없거든요. 언젠가는 와야지. 언젠가는 올 수밖에 없다면. 예, 예. 빨리 오는 게 좋지. 이번 목요일 왜냐면 김통 작가님도 오시고 하니까. 나을 수 있죠. 편할 수 있죠 마음이. 근데 뭐 이번에 이제 김통 작가님이 한번 체험을 해보고. 그래요. 좋으면 추천. 예, 안 좋으면 그냥 그래요. 별로더라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주면 다음 주에 이제 같이 할 수도 있고. 좋습니다. 예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네. 일단은 제가 먼저 오늘 한번 네. 이번에 한번 찍먹을 한번 해보고 체험을 한번 네. 해보겠습니다. 그것도 좋아요. 네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주호민 작가님 또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활용할 부분이 좀 있잖아요. 축구공 그런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? 그래픽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좀 그래픽 디자인 네, 좀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. 알겠습니다. 방금 한 쓰레기. 예. 알겠습니다.